프리미엄 쿡탑 가스레인지의 사용 방법이 궁금하세요? 와이파이 기능 사용 방법입니다. 와이파이 기능을 약 5초간 터치하시면 두 번째 알림음 발생 시 와이파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와이파이와 스마트폰 앱이 연결되지 않으면 램프가 깜빡이고 정상적으로 연결 시에 점등 상태를 유지합니다. 와이파이가 연결되었습니다. 와이파이 연결을 해제하실 경우 와이파이 버튼을 2초간 터치해주세요. 와이파이가 해제되었습니다. 와이파이 버튼 램프가 꺼지며 와이파이 연결이 해제됩니다. 음성 안내 기능 사용 방법입니다. 음성 안내 기능을 사용할 경우 음성 버튼을 1초간 터치해주세요. 음성 안내 버튼에 램프가 점등되며 음성 설정 안내를 시작합니다. 음성의 크기는 총 3단계로 이루어지며 터치할 때마다 3, 2, 1 음성 안내가 해제되었습니다. 의 음성 크기가 안내됩니다. 잠금 기능 설정 방법입니다. 음성 버튼과 끄리고 알림 버튼을 동시에 2초간 터치하고 있으면 잠금 기능 안내와 함께 LED 램프가 깜빡입니다. 끄리고 알림 또는 끄리고 꺼짐 기능 사용 방법입니다. 끄리고 알림 또는 끄리고 꺼짐 기능은 오른쪽 화구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끄리고 알림 또는 끄리고 꺼짐 기능 버튼을 터치 후 오른쪽 화구에 점화시켜주세요. 끄리고 알림 또는 끄리고 꺼짐 기능을 선택하였습니다 라는 음성과 함께 기능이 동작됩니다. 끄리고 알림 또는 끄리고 꺼짐에 대한 시간은 물이 100도씨 도달 전후 2분 이내에 동작하며 사용한 냄비 또는 물의 양에 따라 편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